이병헌 그 감독님하고는 제가 그 전에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었고요. 근데 이병헌 그 감독님 자체가 워낙 좀 꼼꼼하고,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호흡이 잘 맞으니까, 저는 항상 우리 이그 작품을 맡으면서,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, 그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배우들이 거기에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뭐 그런 뭐 관악기가 있으면 저 뭐야 그 금관악기도 있을 것이고 예, 목관악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제가 이제 뭐 피아노 솔로가 있으면 아니면 뭐그 솔로로서 제가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것뿐인데 어쨌든 그 지휘자인 우리 이병헌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이 하모니가 참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예. 일하는 시간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. 네. 예, 그 전에 뭐 잠깐 했었는데요. 사실 그 허준을 통해서 사극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여지게 된 것인데 사극을 처음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움도 좀 많았었고, 예. 근데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복장이 제 어떤 그 항상 이렇게 그 현대 옷을 입으면 오히려 좀 어색할 정도로, 예, 뭐, 하여튼 그랬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 촬영할 때그 고생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. 예. 그 뭐, 영하 뭐한 18도, 20도 되는 데서 제가 이제 뭐 물찌개를 들고 가는 장면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, 그 이렇게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그 수양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, 거기서는 제가 잠깐 그 잠을 자다가, 그 떨어질 뻔했어요. 그 아주 그 그런 죽을 고비도 좀 있었고, 예. 그래서 또좀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대사를 외우는 것은 너무나 제가 뭐 한의사가 아니잖아요. 예. 저는 처음 무슨 뭐그 한약재를 처음 접하는 거고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었습니다. 싫었습니다, 진짜.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를 켜놔요. 불을 다 꺼놓고.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를 외우는데 너무너무나 대사가 그 외우기 힘들어서 몇번그이 오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.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사 외우는 게. 예. 이 양이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. 예. 그리고 사실 허준하면서 제가 뭐그 하루에 한 2시간 잤나요? 예. 2시간밖에 잘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. 아주 그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예,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그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그때에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제 아들이었고요. 예, 왜냐면 제 아들한테 네 아빠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배우인지를 우리 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. 그것이 저를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감동의 시청자들이 저를 허준을 열심히 할수 있게끔 한 그런 그 동기 부여가 된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제가 그 피고름을 빠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그 분장으로 그렇게 이제 하더라도 그 기분이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. 그 이제 분장에다가 뭐그이뭐 여러 가지 액체를 섞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빨아내서 뱉는 장면인데. 아, 참, 그것도 참, 그 고생이었고요. 저는 그 거머리가, 뭐, 지금도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. 그래서, 그, 뭐, 이렇게 고름이나, 뭐, 상처 치유에 굉장히 그 특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, 저는 거머리가 그렇게 그, 그런 데 쓰이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. 근데 막상 거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그, 치료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, 거머리 생각보다 그래도 좀 귀엽더라고요. 꼬물꼬물한 게. 그래서. 근데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그, 그러니까 치유를 받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좀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예.